출근해야지.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치킨을 파는 우리가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어떤 치킨? 삐요삐요. 삐요삐요. 삐요삐요 뭔지 알아? 병아리 소리. 삐약삐약. 삐요삐요는 병아리 소리. 삐약삐약. 의성어죠. 삐요삐요는 파나마의 대표 프랜차이즈 치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라에서 파는 대표 프랜차이즈 치킨은 어떨까 하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삐요삐요. 좋아. 소반 치킨 맛있는데 소반 치킨은 튀겨달라면 안 튀겨주고 이런 거 시켜줘. 팔아야지 그거. 우리 건 팔아야지. 아깝잖아. 야, 진짜. 자, 개봉해 보시죠. 아, 귀여워. 즐겁게 먹어 그래도 좀. 알았어. 노력해 볼게. 자. 이건 뭡니까? 뭘까? 짜잔. 짜잔. 아. 이게 뭐야? 비비큼이야 이게? 버팔로윙인데? 버팔로윙이야? 아, 버팔로윙. 이건 프라이드 치킨? 얘는 프라이드 치킨? 이거는 아사도? 구운 거? 아사도 구운 거? 양념이 있네? 버팔로윙에는 감자를 넣던데? 아니, 윙이 병아리 날개인가? 삐용삐용하고 병아리 날개 줬어. 그러니까 병아리 날개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빨에 끼 이빨에 끼긴 하지 뭐 먹을 거나 있나? 저게? 좀 웃겼다잉. 진짜. 자, 병아리, 드셔보시죠. 병아리 날개. 뭐 먼저 드실래요? 그래도 오리지널 먼저 먹어야지. 그걸 한 입에. 어때? 괜찮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잘못 시켰다고 나 혼내는 거 아니지? 근데 좀 짜지 우리 맛에는. 짜? 짜. 짜? 많이 짜? 여기는 별점 3.9야. 우리는 얼마? 4.7. 그러니까. 식당은 그런 거야. 자기는 맛있는 거 못 먹고 맨날 라면 먹고 다른 데 이런 거 시켜 먹고. 야, 3.9짜리 맛있잖아. 그지? 3.9짜리다. 날개 좀 먹어볼까? 야, 진짜 이거 병아리 병아리 이거. 병아리 날개지 이거 니. 네. 그건 어때? 버팔로윙이야. 버팔로윙이야? 치킨이야. 뾰뾰. 버팔로윙 맛이야. 치킨이야 언제나 정답이니까. 정답까지는 아닌데. 실패 확률이 가장 낮잖아. 나쁘진 않아. 괜찮아. 지민줄이 아사도령. 아사도 구운. 구운. 야. 치킨. 이거야 뭐, 그야말로 진짜. 비린내나. 비린내나? 응. 풀도가 같다. 너 먹어. 너무 쉽지 않을까. 고맙다. 아니 피클 가져라. 우리 피클. 오케이. 큰 물을 꺼내왔습니다. 무 하나 줘. 소중한 한 끼를 또 이런 식으로. 역시 치킨 무 먹어줘야 돼. 뭐가 좀 낫지. 좀 낫다. 확실히 비린 맛이 확 가신다. 여보.
얘는 그만하자 이제. 왜? 그래도 비교를 해봐야지. 아우. 응? 난 맛있는 것만 먹고 먹어도 살 날이 얼마 없어. 응? 지금 살은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짧아. 난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 그래도 응? 경험 삼아서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보고. 야, 이거 안 먹어도 뭐. 이 나라 대표 브랜드 삐오삐오인데 안 먹어보냐? 뻔한 맛 아니야? 어떻게 그 안 먹어보고 뻔한 맛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염지가 잘못됐는지 닭이 오래됐는지 아니, 좀 비려 비려 육즙이 하나도 없잖아. 비린 맛이 나고 육즙도 좀 그렇고 튀김옷도 너무 성의 없이 옷을 입혔네. 전화 받아봐라. 받지마. 영업 안 해요. 오늘 영업 안 해요. 뭐 화날 정도는 아니야. 화날 정도는 아닌데. 굳이. 우리 치킨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있는데,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 돈 주고 굳이 시켜 먹을 이유는 없지. 내 얘기는 그거지. 뭐 맛이 화날 정도로 맛이 없고 그렇진 않아. 배고팠으면 뭐. 자, 감자튀김도 맛없다.